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일반인 강좌들 이제 하고 했었고, 병원에서 이제 대장암 환자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오늘 다양한 분을 모시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목 자체가 명의 강좌인데, 훌륭한 명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한번 환자분이나 객석에 있던 청중분들이 저 의사가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정말 명의가 될수 있겠는지 아니면 정말 명의인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있냐면 뭐냐 하면 환자분들한테나 일반인들한테는 암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암에 대한 중요한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 예방이나 치료나 뭐 이런 모든 거에 지식을 많이 알면 그만큼이 도움이 되지만 또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암에 맡기니까 이런 거가 근심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한테 환자분의 상태, 그러니까 환자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는 환자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쉽게 말하면 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막 생활을 너무 엉망으로 하세요. 암이 걸리고 뭐한 다음에도 여러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으시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암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자극을 받아서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바꾸고 계신 것 같아요. 대장암 보시는 것 같이 국가별로 발생률 보시면 우리나라가 4위예요. 세계 4위. 발생하는 율이, 증가되는 율이 세계 4위입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많이 높은 확률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레지던트 한 20년 전쯤에 대장암 그러면 없었어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고, 걸려도 아주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생활 식습관이 중요한 암입니다. 식습관이 서양화로 서구화되면서 많이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고,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에서는 2위일 정도로 많습니다. 여자에서는 4위에서 3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96년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 20년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주로 대장암에 대해서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대장암에 관련돼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식사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영양 대사 쪽에 관련을 하고 있고, 저는 부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이 왜 발생하느냐 하고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많이 강의를 들어오셨고 그랬고,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뭔가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중간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막 그래가지고 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를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식생활 변화랑 중간에 합쳐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집안에 대장암 아무도 없는데 왜 대장암이 걸렸을까? 또 다른 암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장암에 걸리는 유전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대장암 걸렸으니까 나도 걸리는 그런 거가 유전이라고 그러고, 또한 가지는 유전적 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가 걸렸다고 해서 자식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유전자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누구는 담배를 피는데 폐암 안 걸리고 누구는 담배를 피는데 폐암이 금방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 얘네들로 하여금 저항할 수 있는 인자가 아니면 그걸 못 저항하는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한 15에서 20%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딱 유전된다는 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러한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 집안에 암이 많다거나 그러신 분들을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 이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유전 요인이 안 좋은 유전 요인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으면 이러한 동물성 지방이나 포화 지방산이나 알코올이나 육식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실수록 대장암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까지의 생활을 쭉 패턴을 보시면 예전에는 대장암이 없었는데 지금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서양화되니까 인스턴트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장암이 확 증가되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여러 암도 전립선암 뭐 여러 암도 이런 것들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방어인조라는 몸에 좋은 거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는 몸에 좋은 것들 특히 야채나 과일이나 항산화 물질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의 예방인자로 됩니다. 질병으로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시병, 염증성 장질환인데 옛날에 이거 정말 없었던 질환이에요. 암보다도 더 없던 질환인데 지금은 외래 이러고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식생활에 관련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유전적 성향을 가진 병들이 이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이러한 대장암 위험률이 보통 사람은 한 6% 정도 된답니다. 그렇지만 가족 중, 형제나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 두세 배. 그리고 가족들이 50세 이전에 이런 암이 걸렸다 그러면 세네 배까지 들가 되고 뒤에 말씀드렸는데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증후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와 같은 경우는 세뇌가 더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 한번 보면 유전성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장을 봤는데 안에 막 수많은 용종들 여러분이 몸에 갖고 있다는 용종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수백 개, 수천 개의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100%, 거의 100% 암으로 변하는 가족선 선종성 용종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유전된다라는 거가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증후군 흔히 말하는 린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중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장암, 자궁내막암, 자궁암, 담관암, 난소암, 췌장암, 소장암 이런 것들이 같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 자매 아까 전에 말한 그리고 일가 친척에 두 명 이상 그리고 젊은 나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거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예방, 걱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아까 전에 유전적 소인을 나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생활 식습관을 갖고 그리고 미리미리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장암 그러면 대장암이 처음 빡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처음에 용종으로 이렇게 생겼다가 점점 커지면서 용종 중에서도 선종 중에서 좀 나쁜 거 있다가 암도 암 초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범하는 암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10년에서 15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여러분이 대장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뿌리채 딱 뽑으면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50세부터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제 환자 중에서는 40세, 20세 막 이런 환자들도 요즘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여튼 기준은 50세지만 한 저는 권유하기를 한 40세부터 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많다거나 아까 전에 그렇다면 그건 좀 더 있지. 옛날에는 그런 환자에 있어서 40세부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즘은 한 10년씩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왔던 겁니다. 대장암, 폐암제 지구 2위로 고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을 노린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장암이 넘어갔어요. 일본도 1위가 위암이었어요. 저희도 지금 1위가 위암인데
그거의 원인이 요 밑에 써 있죠. 서구에는 사라지는데 위암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여러 짠 음식들이나 이런 걸 아직도 계속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대장암이 막 증가되는 이유는 단순히 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서 생각을 하면 아 어떠한 생활 식습관을 하느냐. 고기 막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술도 한잔 많이 먹고 야채 별로 안 먹고 튀긴 거 먹고 뭐 칼로리 엄청나게 많이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식생활 식습관 때문에 대장암이 엄청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각 병원 저희 6개 병원 암센터 소장들입니다. 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대장암 명의가 6인이 본 햄 소세지 파동. 아, 햄 소세지 먹었더니 대장암이 확 증가되더라. 라는 게 이제 신문에 빡 터졌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선생님은 보면, 아, 그 정도 먹었다고 대장암 생기는 거 아니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알코올 많이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식습관에 탄수화물 죽인 게 좋을 것 같다. 영양 과잉의 문제다. 섭취는 흡연이나 음주가 더 위험하다.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아니어서 저한테 물어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쉽게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막 우리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 막 그러면서 아 몸에 있는 유전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막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알 게 뭐냐면 그림이 fellow traveler 그래가지고 뭐냐면 인간이 몸에 사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몸의 대부분이고 주인은 미생물이고 인간은 미생물, 박테리아고 인간은 거기에 그냥 얹혀 사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의 10%만이 인간 고유의 유전자라는 거예요. 90%는 박테리아에서 오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사는 게 맞냐? 박테리아가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알고 보면 뭐냐 하면 악어와 악어새처럼 인간과 박테리아가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과하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원하는 걸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섬찟하죠? 그러니까 몸 안에 나쁜 박테리아들은 얘네들이 잘 살라 그러면 이런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몸에는 식물, 채소 같은 원하는 박테리아, 좋은 박테리아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이걸 먹는 게 이 박테리아가 원해서 먹는 거라는 끔찍한 얘기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은 보면 몸에 있는 박테리아는 어릴 때 형성이 된대요. 어릴 때 뭘 먹고 모유 먹잖아요. 모유 먹는 이유가 그러한 박테리아의 여러 수십만 종 뭐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거에 몸 안에 나쁜 박테리아도 있고 좋은 박테리아 근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어릴 때의 그러한 음식 습관이 엄청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까지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밑으로 여기 왼쪽에 밑으로 갈수록 장내 미생물들이 공생 아주 몸에 좋은 것, 우리 몸에 좋은 것과 박테리아도 우리 몸에 좋은 박테리아들이 많이 살고 이런 음식을 더 많이 먹을수록 그런 몸에 안 좋은 이런 박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건강하지만 이렇게 하면 만성 질환에 빠지는 예전에는 염증이 암으로 간다고 그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단순 뭐 이렇게 염증 생긴 게 암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아주 아까 전에 말한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암으로 간다는 얘기들이 요즘은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막 해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전에 김치,
야채 이런 거에 다 유산균이 된장 뭐 이런 거에 다 유산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먹고 계속 다른 거 먹고 이런 걸 찾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몸에 좋죠. 좋아요. 좋은데 안 먹으면 한 2주, 3주 지나면 그게 없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식습관을 안 바꾸고 좋은 음식을 안 먹은 상태에서 아무리 먹어봤자 세균들이 몸 안에서, 좋은 세균들이 몸 안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식습관을 잘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뭐 하면 좋은 거 뭐 그걸 엄청나게 해요. 계속. 그렇죠? 좋은 음식 뭐 하나 좋다고 하면 그것만 계속 먹어요. 그거는 몸을 망치는 거예요. 고기? 아 고기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다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뭐 어떤 데는 지방이 요즘 다이어트에 좋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의사라고 모든 걸, 과학자라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좋은 거 찾아다니는 건 좋지만, 그렇죠? 그거에 목숨 걸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는 조화롭게, 모든 걸 조화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뭐 좋죠. 좋지만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막 하는 거 이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 보다는 김치를 드시고 여러 가지 청국장을 드시고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야채 과일을 브로콜리나 이런 걸 드시고 그런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또 이거는 막 보면 어때요? 책자 같은 게 있어요. 여러 곳에서 뿌리는 책자. 거기 보면 이건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는 내가 봐도 좀 안 좋았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다. 그러면 그걸 버리고 이런 계기로 나중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 증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아는 게 뭐죠? 피난다 그러면 벌써 이거 대장암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대변 보기가 힘들고 봤는데도 무지그룩하고 대변이 얇게 나오고 몸무게 빠지고 우선 걱정을 하시죠. 난 대장암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아는 사람들이 피 나오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가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서 대장 내시경 한번 하고 검진하면 대장암을 빨리 발견하고 아니면 용종이 있으면 용종을. 단순히 이렇다고 해서 대장암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있지만 대장암은 무증상이 제일 많아요.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났다? 그건 암이 많이 진행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하면 그냥 단순히 암, 용종 제가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한데 용종, 뭐 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많이 알 수 있고 거기서 용종이 발견되면 이렇게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약 먹기가 참 힘들고 남사스러운 게 있을지라도 한번 정도. 저는 벌써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암이 근데 나왔어요. 대장암이 걸렸어요. 저희 대장항문학회랑 많이 연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강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장암이 걸리면 그러면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면 치료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0분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대장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장암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게 첫 번째. 무순암도 마찬가지예요. 무순암이 걸리더라도 암은 완전히 없애자가 목적인데 그러면 완전히가 뭐냐? 완전히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덩어리, 암 덩어리 딱 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가 보면 수술하면 암 덩어리만 뗄 거면 될 것 같은데 잔뜩 자른단 말이에요. 왜 잘랐나?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갈 길을 다 제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외과 의사가 딱 결정해서 혼자 딱 거의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다학진. 그래서 외과, 영상의학과, 종양내과, 치료방사선과, 뭐 여러 과가 모여가지고 환자분의 가장 적절한 치료가 무엇일까? 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냐? 왜냐면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단순히 그냥 조금만 잘라도 되고요. 크게 잘라도 되고, 먼저 항암 치료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벌써 권고안에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그런 권고안에 같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 이런 어떻게 어떻게 치료하십시오! 라는 권고안도 다 나와 있고요. 외국에도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외국 거에 한번 가가지고 가서 배워야지만 이런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가 현재는 더 최고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치료 결과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전 세계에 이러한 결과들이 다 인터넷상으로 쫙 저희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근치적 절제술,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딱 그 종양만 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얘네들이 갈 예상한 경로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보다, 대장이 있으면 대장보다 좀 더 크게 자르고, 임파선 따라 전이가 되기 때문에 임파선 절제술도 하고, 그리고 직접 탁 붙어 있는 것은 방광이랑 옆에 있는 종양을 같이 한꺼번에 또 자르고, 그리고 혈관 때문에 가기 때문에 최대한 자르지만, 중요한 건, 뭐 다 자르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환자가 기능상의 문제가 없어야지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최대한 자르는 게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 대장은 그냥 여기만 딱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이만큼을 자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요거는 이제 아주 큰 혈관인데, 큰 혈관에 있는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혈관이에요. 거기에 있는 임파선까지 쫙 벗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근치적 절제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소 절제술도 할 수 있어요. 보면 내시경 절제술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항문에 경항문 절제술로 할 수 있고, 이거는 몇 개 없고 이만큼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 없는데, 템이라는 아마 밑에 앞에 사례도 적혀 있을 거예요. 경항문 내시경 미세 절제술, 이런 수술 방법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초기에 하는 거. 그리고 보면 이렇게 내시경으로 짤 수 있지만, 이거는 아주 점막에 한정되거나 아주 초기 중에서도 정말 초기인 경우에는 내시경으로도 자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보다 좀 진행되거나, 이거는 항문에 있는 경우, 항문을 없애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문에 가까이 있는, 그리고 항문을 없앴을, 아니, 직장을 없앴을 경우는 또 생활의 기능적인 문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자 이러한 경항문 내시경 미세 절제술 같은 거를 하고요. 항문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게 갈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거는 아까 전에 항문에 이런 복강경 기구를 항문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시경 같으면 여기서 그냥 잠깐 자르는 걸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내시경 미세 절제술이라는 거는 그냥 암 주변을 한 1cm 정도로 하고 깊이도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면 좀 이따 보시면 잘라졌고요. 보면 저렇게 깊이까지 잘라서 임파선까지, 일부 임파선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항문 안에서 꿰매주는 이러한 수술법이 있습니다. 광범위 절제술은, 그러면 암이 이제 막 진행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는 것 같이 개복수술 이렇게 째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복강경으로 수술할 수도 있고요. 단일봉이라고 해서 구멍 하나 뽕 뚫어서 할 수도 있고, 로봇 수술로도 할 수 있어요. 뭐가 좋은 거냐? 제일 비싼 로봇 수술, 제일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전에 보여준 것처럼, 이게 개복 수술로 제가 한 거고, 이건 복강경 수술을 제가 한 거예요. 똑같이, 아까 전에 큰 혈관에 있는 임파선을 다 절제, 뭐를 하던 것지 간에 똑같은 수술 원칙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술을 받아도 똑같아야 되는데, 예,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고요. 그래서 보면 직장은, 근데 직장은 좀 다른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이 아주 좁고 거기에 항문이 기능적인 게 있고 성기능과 소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방법이 방사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문을 없애는 수술도 하는데 보면 이런 단인공 수술 저희도 다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고 제가 로봇 수술하는 건데 로봇 수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로봇 수술은 뭐가 좋냐? 잘 보여요. 3차원으로 보이고 그리고 안에서 관절 운동으로도 할 수 있고 골반은 아주 좁아요. 남자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수술을 잘 할 수 있고 손떨림이나 여러 가지를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고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돈 낸 비용만큼 그게 결과가 없느냐. 보면 여기 말씀은 복강경과 로봇은 합병증 단기간 종합 종양적 결과는 유사하다.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똑같다는 결과예요. 그렇지만 수술하는 사람이 볼 때는 잘 보이고 더 좁은 곳을 잘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결과가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비용적인 문제가 이거를 그러고까지 할 수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왼쪽 건 이제 단일공으로 로봇 수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건 아직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아주 조그만 곳에 들어가서 막 내시경처럼 자유정 발전은 앞으로 이쪽으로 해 나갈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조그맣게 수술하는 게 다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암이 심하고 그럴 때는 쫙 째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이거는 보면 골반 안에 들어가는 이 골반 안에 원래는 여기는 이렇게 수술하지는 않는 분입니다. 직장하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해가지고 임파선까지 절제할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는 우선은 모든 수술을 수술자가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나는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이 환자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이 수술, 저 수술 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선택액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죠.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그러면 환자의 그리고 정확한 상태가 막 진행되어 있는데 나는 복강경으로만 이 환자를 꼭 치료하겠어. 이게 아니라 이럴 때는 개복으로도 하고 이 환자가 광범위하게 꼭 해. 그러면 적다 그러면 국소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혼자 생각하는 건 혼자도 다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여러 과 다른 전문가 외과 전문가는 저지만 다른 과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이 환자가 어떤 게 가장 적절한 치료인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술 방법이란 여러분들은 느껴 나 조금만 재고 조금 뭐 했어 최소한 수술을 했어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수술은 기능을 가장 잘 보존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정상 기간 환자한테 최소 해를 주면 더 좋겠죠. 최소 해를 주면서 대신 광범위하게 기능에 문제 없이 광범위하게 하는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제 환자 중에서는 이제 몇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건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다학제 수술 후 회복 프로그램, 이라스. 근데 이런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 이것도, 아까 전에 수술 전에 한 것처럼 수술 후에 환자 회복 프로그램을 저희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술 전에도 계속 먹어요. 오랫동안 금식하잖아요. 수술 전에도 최대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바로 먹 대신 바로 먹는다고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환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수술 바로 끝나자마자 운동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통에 관련된 것도 척추 마취를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염증 최소화해가지고 환자가 합병증도 줄이고 입원 기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또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거예요. 대학교 한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참 그때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읽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개미라는 건데, 개미. 베르나르 베르베르.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 있는, 요즘은 조금 간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 일단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개미랑 잘 얘네들이랑 친하고 말이 통하고 뭘 했어요. 근데 개미들 중에 봤더니, 암에 걸렸는데도 살은 개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았나 해가지고 개미랑 막 얘기를 하고 알아봤더니 암과 얘네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됐대요. 너 왜 생겼냐 그랬더니 아 내가 몸이 뭐가 안 좋은데 너네한테 한번 온 거야. 그래서 너네랑 한번 얘기를 하고 나 왔으니까 서로 좀 대화를 해서 네가 뭐가 제가 생각할 때 네가 뭘 잘못 살고 있으니까 아 이거 좀 제대로 살아 안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인간은 개미에 있는 몸은 아 얘네들이랑 엄청 싸우는 거죠. 아 이거는 죽일 놈. 어떻게 보면 저도 암이 그런 거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살아오고 잘못된 뭐가 있는데 그거를 경고를 해주려고 왔는데 그거 바꾸지는 않고 아 얘네를 죽일 놈이라고 막 없애야 되는 건 맞아요. 없애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렇다고 치료받지 말고 무슨 저기 건강원 가고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간.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예.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아, 내가 암 걸렸으니까 어떡하냐. 확 떨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암 치료에서 가장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우선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알죠. 암이 걸렸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단 수술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주기적 관찰을 잘 해야죠. 의사 선생님 3개월에 한 번 오십시오. 6개월에 한 번. 아, 여러분 또 막 걱정해요. 아, 나 이거 방사선 받는 게 그것보다는 빨리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빨리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냐? 볼 때는 편안한 마음가짐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암에 걸리신 분이건 안 걸리신 분이건.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두 가지. 편안한 마음가짐 가지고 건강한 생활습관 가지고. 그러고 하면서는 그 다음에는 담당 교수하고 선생하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웃고 지내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